중에 잠깐 나왔는데 장목 장례 회비가 아니고 연합회입니다. 제 소견서는 제 의견은 소견서 책자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우리 총대인들 과연 총회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.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틀린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총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우리 총회장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변해야 한다. 많은 사람들이 예치지만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총회장이 뜻 잘 받들어서 우리 총회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버팀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으로서 장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낮은 자리에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. 총회를 잘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